대규모 가스 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포터렌치 지역 가스 저장소에서 어제 또다시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어제 오후 5시경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스켓이 압력에 못 이겨 느슨해지면서 50분 동안 천연 가스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가스 유출로 인해 반경 10여 마일 내에 있던 주민들 상당수가 이 냄새를 맡았으며 이 중 34명은 두통과 눈 충혈 등의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7월 가스 저장소의 영구 폐쇄 대신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운영 재개를 허락한 바 있습니다. 가스 컴퍼니 측은 빠른 복구로 현재 해당 지역 대기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.